자택축 매호대전. 아, 가끔은 축구 선수의 삶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두 축구 선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이 주어진 축구 선수의 삶을 가정해서 비교하는 축구 비교 토론 프로그램,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000년대 대표하는 피지컬 공격수로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질레탄으로 태어나겠다! 아니다! 드록바로 태어나겠다! 저는 질레탄의 삶을 살 건데, 프로필부터 한번 간략하게 읊혀드리겠습니다. 1981년 10월 3일생입니다. 와,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에 태어났습니다. 네. 약간의 TMI로는 제 결혼기념일이고요. 키 195cm, 95kg. 질라탄의 하나의 그 획을 그은 이 프로필에서의 큰 특징은 챔피언스리그 데뷔전, 세리에 데뷔전, 라리가 데뷔전, 리그앙 데뷔전, EPL 데뷔전, MLS 데뷔전 모두 골을 기록한 이 데뷔전의 데뷔골 사나이라는 걸 간략하게 살짝 터치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디디에 드록바, 국적 코트디부아르, 우리가 흔히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자, 생년월일 1978년 3월 11일생. 네.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 그 축하해. 해피 버스데이. 네. 신장 189cm, 몸무게 85kg. 이겼다. 자, 이어서 바로 클럽 커리어. 네, 한번 뭐 드롭바부터 하시죠. 아니, 득보부터 나오자는 거야. 깜짝 놀랐다. 본인이 드롭바를 맡았는데 약간 득보 느낌이 있었나? 아니, 득보라고 그래갖고 드롭바가 미쳤나? 네. 자, 프로 경력 1998년 르망에서 시작했고, 네. 대우자조차 아니에요. 네. 21세기의 승용차, 르망. 자, 르망에서 갱강. 그 다음에 마르세유에서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바로 무리뉴 감독이 있던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축구 인생의 전성기를 왔죠. 자, 첼시에서 381경기, 164골. 그 2014-15년 그 시즌 한 번 온 것까지 합산인데, 첼시의 비잉글랜드 국적 선수 중 최다 득점. 어허. 자, 그리고 잠시 이제 상하이 산하로 네. 이적을 했어요. 약간 좀 말이 작아지네요. 상하이 산하. 상하이! 11경기 8골. 그냥 뭐 잠깐 뛰어주면서 그 다음에 다시 유럽 무대로 복귀. 갈라타사라이에서 53경기 20골. 그리고 다시 첼시로 복귀를 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우승 프리미어리그. MLS로 가서 또 뭐 골들을 골맛을 막 보다가 네. 은퇴를 40살에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1999년 말메에서 데뷔를 했고요. 어디? 그 이후에 말메. 스웨덴.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마. 이후에 아약스로 옮기면서 선수생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AC밀란을 복귀를 하고, 그리고 PSG에서 또 많은 리그 우승을 경험한 다음에 또 맨유에서도 또 질라탄을 맨유 잘했지. 맨유에서도 또 질라탄이 또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친 이후에 LA 갤럭시로 가서 LA 갤럭시로 가서 미국 축구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다가 미국 축구에 이제 스웨덴에서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다시 했네. 밀란으로 왔죠. 근데 이제 질라탄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원하는 팀이 있다. 아직도 뛰고 있다. 클럽에서 475골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순도 있는 득점력을 기록을 했고. 네, 클럽 수상 경력도 얘기하자면 또 에르디비지 가자마자 01-02, 03-04 우승하고요. 세리에 06-07, 07-08, 08-09, 10-11 우승시킨 다음에 또 리그왕을 또 4연속 우승을 또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챔스에서. 챔스에서 아예 더 있죠. 아, 챔피언스는 없어요? 챔스는 좀 이브라이모비치하고 연이 안 맞지 않았나. 자, 일단 프리미어리그 4회 2004년에 이적을 한 이후에 첼시로 바로 2년 연속 우승. 그다음 2009년 2010년 시즌, 2014-15 시즌 FA컵 4회, 리그컵 3회, 커뮤니티 실드 2회. 그다음 챔스 비디어 2011년 12년 네. 11-12 시즌 네. 그것도 파이널 결승전 때 맨 오브 더 매치. 네. 그냥 뭐 끌고 갔다 이거지. 네. 예, 첼시가 그래서 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뭐라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 네, 아, 뭐, 클럽 커리어에서는 이제 드룩바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했고. 국대 커리어는 116경기 62골을 또 기록을 했고, 이제 또 국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2013년에 이브라이모비치 그 골 기억하십니까? 잉글랜드와의 맞대결에서 그 키퍼 쪽으로 키퍼가 좀 어정쩡하게 걷어냈어요. 골 나오는 거를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돌아서 바로 빡! 그래서 최고의 골을 넣은 선수에게 드는 푸스카상을 이브라이모비치가 기록했는데, 이 푸스카상의 이력을 보니까
드록바 이름이 없더라고요. 아, 드록바는 네. 뭐 일단 뭐 야, 그때 상하이 선화 있었나? 뭘 그렇게 멋있게 넣는 게 중요해. 골은 어떻게 넣든 골이다. 아, 뭐 그건 그렇지. 뭐 대표팀은 105경기, 65골. 뭐 센츄리 클럽 가입하고 월드컵 8경기 나와서 두 골. 월드컵 직전 평가전 때 일본이랑 평가전 한번 했었거든. 툴리오가 아주 그냥 갈비뼈를 부러뜨렸거든. 아, 드록바. 어, 근데도 3일 만에 뼈가 붙어갖고 회복이 돼서 그쵸. 월드컵에 못 나갈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뛰어버렸던. 네. 오늘 우리 주제가 피지컬 아니야? 아, 피지컬이죠. 개인상 봅시다, 우리.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 2회 2006년 2009년 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시즌 우리 코트디부아르 올해의 선수 3회 역대 최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아프리카 선수 무려 44골 최다 출전 아프리카 선수 94경기 리그원 올해의 선수 그리고 올해 팀 리그왕 득점왕 그리고 세리에 득점왕 2회 세리에 올해의 선수 3번 올해 두 번에 선정이 됐고요 스웨덴 올해 남자 운동선수로 축구 선수만 말고 스웨덴 올해 남자 선수 그다음에 프리미어는 뭐 이달의 선수 UEFA 올해 팀 3번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푸시카 시사 네 이것도 받았고 피파 프로 월드베스트에도 선정이 됐던 아 뭐 뒤지지 않아요 축구 2회 삶을 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바는 일단 아, 네. 은퇴 후에는 이제 어린이 건강관리, 뭐 에이즈 퇴치, 교육 이런 이제 자선 사업으로 쭉 하면서 또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또 그런 선수입니다. 이번 IMVC는 모범 납세자입니다. 그 모한 친구와 다르게 모범 납세자로 떠 있었고 이브라이모비치의 그 아크로바틱한 골의 원천이 뭐냐? 태권도! 그렇죠! 태권도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17살의 검은띠 친한파입니다! 친한파입니다! 친한파 왜 친한파죠? 자 고대 앞에 이런 바가 있어요! 드록바! 친한파예요! 뭐 마지막 카드로 네. 사실 뭐 우리 또 전 세계가 또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이렇게 또 아파하고 있지만 또 몇 년 전에 또 뭐 내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자, 드록바는 전쟁을 멈췄습니다. 2005년이었어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이제 나가기 위한 최종 예선 정말 마지막 경기 아프리카 예선에 네. 드록바가 막 하드캔에서 올라간 다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처럼. 자, 여러분 단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아, 그렇게 거의 막 호소하듯이 이러니까 와, 이 두 파가 이제 화해 서약을 또 해. 아, 그거는 드록바야. 저는 인정할 것도 전쟁 종식. 그래서 각각 이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디디에 드록바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최후 결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혜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로 살고 싶은 이유. 네, 모든 리그의 데뷔 전에 데뷔골을 기억하는 그런 임팩트 있는 축구 선수. 그리고 수많은 어록과 성실 모범 낙세자, 납세자 게임 캐릭터를 통해 모든 전세대의 사랑을 받는 축구선수의 삶 질라탄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디디의 드록바로 살고 싶은 이유! 자, 드록바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외쳤고 전쟁을 멈춘 사람입니다. 지금도 코트디부아르에 가시면 드록바를 대통령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마지막으로 드록바는 축구선수의 꿈이자 모든 축구선수의 희망인 이어 챔피언스리그 우승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끝! 네, 여러분이 축구선수로서의 삶을 산다면 이브라이모비치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디디의 드록바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투표 버튼을 눌러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가 네. 뭐 이제 3대 선수를 이렇게 또 깎아내리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아니고요. 이런 삶을 저희도 한번 살아본다면 어떤 선수의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런 게 또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많은 댓글로 또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타체 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